레드 스틸 혹은 이렇게 교전을 네. 사일러스와 함께 오 이거 올라옵니다. 제카도 올라옵니다.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리바이 전멸 빠지고 대시 빠졌어요. 이게 강타 구도가 리바이 잡았고요. 네, 이 다음 것까지도 표식이 한번 버티나요? 버텨만 주면 버티면 영으로 때립니다. 파이팅 해주면 제카로 한번 돌았는데 네. 제카를 때리고 다시 한번 뛰어서 이러면 대박입니다. 역시 마스터시요. 정말 마스터 캐겟 마스터 오른. 와 벌써 콤보 나왔어요. 예. 말파 왜? 이게 있는데. 예. 이러면 카드 까지 전사다. 까미 스포츠 다운. 2분 만에 다운입니다. 이러면서 세 명이서 쓰는 타이밍인데 카운터 펀치인데 그래도 인원 배치 많이 했으니까 카운터 펀치. 아이고. 이걸 피해. 카운터 펀치였는데. 킹겐 이걸 피해서. 철벽의 킹겐. 야 킹겐 진짜. 황겐 각겐 마스터 오른. 역시 온갖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킹겐입니다. 오른을 왜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장면이죠. 그리고 이런 설계도 계속 능동적으로 있죠. 도망갈 수 없습니다. 아 이렇게 또 나오지 마. 오른 13레벨 전이고 트타 2코어 전이니까 이런 좋은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긴 마스터 오른이 있어. 나쁜 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카 선수와 오른이 나쁜 거나 나오나요? 두려워. 나쁜 거. 그리고 또 나쁜 거. 아 그다음에 양현식 쳐. 양현식 이후에 끝났을 때 그래도 자 끝나고 때리나요? 그래도 좀 매섭게 근데 나 이런 게 안 돼요. 감히 스포츠. 그래서 리바이 전사. 예 감도 매섭게 잘 싸우긴 했는데 잘 전사. 근데 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다시 싸워. 감히 스포츠가 그렇죠. 결국엔 데프트와 표식에게 들어갔고 양해한 식처를 지금부터 제카가 움직였습니다. 그 전까지 좀 어려웠어요. 리바이드! 이거! 그러면! 그럼 빠져라 이러면 없죠! 이거 박스에 내셔야지 물건을 샀으면. 그렇죠. 네 어디 그냥 바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돼. 나가야 하죠? 돼요 감! 이거는 이거 감 좀 살려봐야죠. 어떻게 이거 친다 이거 어떻게 그 감 와요? 이거 이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근데 이거 오면 진짜 먹기 좋은 감이긴 하거든요. 아 근데 이게 되나요? 힘은 없어도 그래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! 힘이 없는 게 문제겠죠 결국. 아 그래 탈리아의 궁극기를 탈취하면서 뒤로 빠져. 미드라도 밀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큐 한 방에 반피 그리고 와 세 명이 표식이 피를 들었고요. 이러면은 이러면 너무 공백이 큰데요. 위치가 좋거든요. 이러면 그냥 쭉쭉 가는데요. 디아렉스가 22분 때인데 친구가 지금 나오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남아서 상대 트리스타나 또 속도 빠르고 툭툭툭 진화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전멸 없는 카이사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오른이 또 왔네. 오른 도착인데 네 오른 때리다가 이거 라인 클리어 못하죠. 디아렉스 이거 끝나게 생겼습니다. 뒤쪽 스타일 전사 결국 네서스가 파괴가 됩니다. 지지 디아렉스 어너더 LCK데이. 누가 4번 시드를 무시했어? LCK, LCK를 무시 안 하긴 했어요. 계속 가보자. 잘 왔어. 여기서 입맛을 다진 게 게임이 끝나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. 아쉽거든요, 이제 딱 끝나면. 나 공도 있어. 쭉 가도 돼. 나 더 할 수 있어. 해봐. 나 이거 탈대고. 끝 깎아 이거? 나 8세지 말아주세요. 나 이거 탈 박아줄 수 있는데 미안해. 탈건 할 수 있어. 이거 그냥 억제기 깨고 뜨는 거 뜨고 얘는 좀 막히네. 그러니까 딱 끝날 것 같은데? 가보자. 오케이. 이거 나 공도 있거든. 나 공도 있어. 아 민영. 내가 보자. 민영 공 쓸 거야. 나 공포하구나 지금. 내가 몸. 그냥 억제기 깰 때 쓸게. 그냥 쳐. 공사. 핸드공. 나 볼게. 야 끝.